KB금융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58%로 상승하며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와 주주환원 기대감 등으로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은 4일 KB금융에 대해 총 주주 환원율이 40%를 상회하는 최초의 금융지주가 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종전 93,000원에서 10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의 2분기 추정순이익은 약 1조 5,2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44.9%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 연구원은 약 1,500억 2천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홍콩 H지수 상승에 따른 주가 연계 증권 고객 보상 비용 800억 900억 원 환입 등이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지난달부터 가계대출과 대기업 대출이 늘어나며 2분기 은행 원화 대출금이 약 2.2-2.3% 성장하고 순이자 마진은 2BP 하락에 그쳐 순이자 이익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중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와 증권 수입 수수료 개선 등에 힘입어 비이자 이익도 상당히 선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과 관련해 추가적인 충당금은 500억 원 미만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신탁 책임준공 관련 충당금 적립 등으로 2분기 그룹 대손 비용은 5,700억 원 내외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경상 이익 체력이 크게 레벨업되면서 추가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1조 5천억 원이 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하나오션 충당금 환입 가능성 등 일회성 이익 기여 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올해 연간 순이익은 4조 8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와 관련해 최 연구원은 KB금융은 통상적으로 두 차례인 매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해왔다면서 밸류업 분위기를 감안하면 올해는 훨씬 더 큰 규모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높아진 대출 성장률과 환율 상승 등을 고려하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가 커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3분기에 추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커 연간 규모가 최소 7천억 원 이상일 것이며 총 주주 환원율이 40%를 상회하는 최초의 금융지주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B금융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예고 공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으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달 기업가치 재고 계획 예고 공시를 통해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계속 논의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KB금융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며 마감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약 절반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